오늘 정말 날씨가요 쨍쨍쨍다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정말 고생 많았죠. 네, 고생도 했고 보람도 네. 있고 한데 네. 오늘 정말 우리 닭강정 홍보를 해주러 네.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어, 특히나 지금 너무 여러분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우리 저 혹시 핑크레이디 오셨어요? 어 저기 오셨네요. 와 아까 랩핑 같이 하셨던 분들 계속 혹시나 동방에 차가운 물속에 빠진 보람도 있었습니다. 박항정님으로 봅시다. 약속 지키셨네요. 예. 핑크레이디 포즈 자 네, 핑크레이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이제 홍보할 때 나눠드린 풍선으로 최고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노란색은 메밀전병, 빨간색은 닭강정입니다. 세상의 최고를 찾아라. 오늘 1차 선수는 자 메밀전병이 64, 닭강정이 50. 예, 저희가 닭강정이 네. 지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14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벌칙, 차가운 얼음 위에 올라섭니다. 뒤를 돌아주세요. 네, 영월 서구시장 고객들의 선택, 닭강정이냐 메밀 전병이냐. 잠깐만요. 막상막하죠. 네. 메밀 전병 61, 닭강정 44점으로 네. 125대 94로 메밀 전병이 최고가 됐습니다. 찾아라 31번째 주인공 영월 서구시장 메밀전병 최은주 상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월 서구시장에서 열정을 불태운 소지호씨 벌칙까지 성실히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놈의 사랑아 아우 저 위에서 노래를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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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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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그 옆에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아, 고생은 좀 하셨어도 영월은 제대로 즐기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영월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영월 서부시장 홍보를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요. 얼마 남지 않은 휴가 있잖아요. 휴가는 영월 서부시장에서 네. 딱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어디로 가세요? 다음 주는요. 오산에. 오산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이고. 아니고 이쪽입니다. 중심. 네. 오산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볼까요? 작가 권기봉 씨와 함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풍류가 살아있는 선비의 고장 경남 거창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름의 낭만을 만끽하고 왔는데요. 지금 경남 거창으로 떠나보시죠. 거기산 줄기의 남쪽 끝자락 금원산에서 거창 여행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금원산 자연 휴양림은 어떤 곳이에요? 금색 원숭이가 예.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하는데 네. 한국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해도 자부심이 충분한 산입니다. 예. 이 계곡이 양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어디를 가나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네. 아우, 소리가 정말 상쾌하네요. 네. 우거진 숲은 가슴속까지 씻어내는 청량한 공기를 뿜어냅니다. 저게 바로 유한천 폭포입니다. 아, 유한천 폭포요? 네, 유한천 폭포요. 아... 20m 높이의 직벽을 타고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는데요. 유한천 폭포는 금원산을 가르며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소입니다. 와...